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고유가로 인한 소비자의 부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경북 휘발유 평균 가격은 1리터당 1,937원으로 지난 1일과 비교해 겨우 11원 하락했습니다. 경북 경유 가격은 1,936원으로 오히려 41원이 올랐습니다. 이달 들어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을 30%로 확대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 정부의 봉쇄 정책 등으로 당분간 고유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간추린 뉴스였습니다.